고소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그 맛에 남녀노소 모두 대만족. 하지만 특별한 맛은 또 있답니다. 어우 좋아. 국물이에요. 보자보다 큰일이야. 시원해. 속이 시원해요. 양념이 진하면서도 고소해요. 대박. 뭔가 이렇게 깊은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있잖아. 이 뭐랄까? 진하면서도 또 시원한 맛. 얼큰하면서 진한 맛의 닭볶음탕 국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맛인데요. 조심 조심히 오세요. 줄 잡고 오셔야 돼요. 줄 잡고 가야 돼요? 안으로 떨어져요. 왜 나무 다리예요? 국물 맛의 비법을 찾아 따라오긴 했는데 진짜 나무 다리예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이곳은 어디죠? 여기가 다 저희 밭이에요. 여기가 다요? 와. 저 산까지.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모두 주인장의 밭이라고요? 와. 청양고추부터 시작해서 고구마의 머위, 쑥갓까지 음식에 만드는 모든 채소들을 직접 길러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따오면 되겠네요. 그렇게 농사 짓는 밭만 무려 3,000평에 달할 정도. 와, 정말 대단합니다. 감자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는데요.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표고버섯. 이건 버섯? 표고버섯 아니에요? 말리고 있네요. 한번 말릴 때 한 4-50kg. 3-4일이면 다 말라요. 솥뚜껑 닭볶음탕의 핵심 재료는 바로 이 말린 표고버섯이라는데요. 표고버섯 역시 직접 농장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것을 말려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 닭볶음탕의 육수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하고 표고버섯을 갈아 양념을 만들 때에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조미료 대신에. 이제 본격적인 양념장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간장에 청양고춧가루를 넣어주고요. 배와 사과 등의 과일, 그리고 인삼즙은 물론 청양고추즙까지 투하. 이제 골고루 섞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표고버섯 가루까지 더해주고 3일 숙성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매콤하면서도 진하고 시원한 맛의 양념장이 탄생합니다. 색이 예쁘네요. 천연 조미료로 저희가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가 먹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막 싱싱한 걸 제공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